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야곱에 대해서 계속 오늘 또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야말로 어떤 그렇게 극적인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인생을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가 나지도 안 하고 무슨 행위로나 노력으로 그가 그렇게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야곱을 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 신앙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어떻게 변화와 성숙의 과정에 이르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쓰시는지를 후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애써는 미워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또 애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었으나 애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게 돼. 근데 이제 야곱이 부엘세바에 가나안 땅의 부엘세바에 살다가 고향을 떠나서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이제 집을 떠나서 가게 되었다 했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형이 아버지에게 음식을 만들어 갖다 바치고 아버지가 이제 그 음식을 먹고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이제 형이 그거로 인해서 화가 나서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자기의 친정인 하란 땅으로 가라 바단 아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 보면은 하란 땅이라고도 하고 어디에 보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데 이 하란은 하나의 작은 도시 성과 같은 곳이고 바단 아람은 더 넓은 그 지역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 하란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바단 아람 또 어떤 곳에는 하란 땅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근데 이제 굉장히 집을 떠나서 두려움 가운데 가던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고 잠을 들었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되었다겠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았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나와 함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서원을 했었다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떻게 돼요? 그가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 땅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란 땅에 가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이제 가서 외삼촌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외삼촌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 품삯을 줄 필요가 없이 이제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7년 동안 제가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면 대부분이 지참금을 줘야 됐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여자가 귀한 곳에서는 신부를 데려오려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다가 굉장한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자기는 뭐 집을 떠나왔으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7년 동안 봉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것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즐겁게 그 봉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돼서 이제 외삼촌에 가서 라헬을 달라고 해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봐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특별히 눈이 안 이쁜 언니인 레아하고 이제 밤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에 가서 따졌더니 외삼촌이 뭐라고요? 우리 고향, 여기 고장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네가 또 7년간 봉사하기로 하면은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를 했고 그 두 사람의 이제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막 경쟁이 벌어졌죠. 12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이 라반에게 첫 번째 야곱이 가서 어떻게 돼요? 외삼촌 라반에게 결혼 문제로 속임을 당했어요. 여기서 이거 보면 어때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됐습니까? 속였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자기도 이제 그 심는 대로 거두게 된 거.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떤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이런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했던 야곱이 거기서 이게 이제 엄청난 그런 어떤 큰 자신의 기대, 자신의 그런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떻게 야곱을 이제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이런 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야곱은 이제 그를 깨닫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내를 얻고 또 그 여종들까지 해서 네 명의 아내를 두면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14년 동안 봉사하고 거기서 이제 아무리 그렇게 고생을 했어도 자기는 뭐 자녀도 늘어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어떤 뭐 그 소유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품삯을 변개를 시켜요.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도 약속을 안 지키고 저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안 지키고 계속 이 라반이 야곱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제 거기서 막 철저히 이 야곱이 이제 그런 어떤 자기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단수가 높은 사람을 만나서 엄청 이제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면 그때 뭐를 해요?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밤에 이제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보니까 그 라반의 양떼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양떼 가운데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하고 구별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너의 소유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이제 소유가 늘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날 외삼촌에 가서 그랬어요. 나 외삼촌, 도저히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나 일 못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처자식들은 이렇게 많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너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아까 그걸 좀 하나 먼저 보려고 했는데 야곱의 이동 경로를 한번 좀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이야기하다 잊어버렸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또 이제 왜 이게 또 뭐가 안 됩니다.
안 나와요 이게. 네, 이거를 바꿔줘봐요. 이거 배터리를 빨리 줘봐세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부엘세바가 나오죠. 부엘세바가 있는데 부엘세바에서 베델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루스예요. 원래 거기 루스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꿔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굉장히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고 나서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쭉 아주 먼 길을 가죠. 하란 땅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지금 14년째 모슴살이를 거기서 이제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은 부엘세바에서 여기가 고향이죠. 여기 살다가 지금 베델을 거쳐서 쭉 머나먼 길을 가서 이렇게 하란 땅까지 이제 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가면 메소보다미아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좀 이따 보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아까 좀 입체적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부엘세바에서 여기 이제 쭉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이제 쭉 가잖아요. 여기 이제 베델 루스라고 했는데 베델 처음에 루스였죠. 여기를 쭉 이제 거쳐서 이렇게 갑니다. 이제 빨간 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 장자의 축복을 얻고 나서 형한테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세겜을 거쳐서 쭉 해가지고 바탄 아람 여기 이제 하란 땅가요. 여기서 이제 결혼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됐습니다. 거기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소유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제 이 자신이 축복을 받고 번성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근데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그랬죠. 품삯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 외삼촌이 나에게 뭐 품삯을 어떻게 정해줄 필요 없이 외삼촌의 그 양떼와 이런 염소와 이런 것 가운데 짐승 가운데서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태어나면은 그것만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은 그 많은 짐승떼 가운데서 몇 마리 없거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어때? 생물학적으로 검은 것에서 검은 것이 나오고 점 있는 것에서 점 있는 것이 나오는데 이 라반이 생각해 볼 때 야, 참 이놈 머리가 좀 되게 안 좋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많은 것 중에서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걸 주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창세기 30장 25절로 28절 새로운 계약을 한번 보겠어요. 네, 같이 바라보며 법칙을 통한 거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태어나면 달라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이 짐승들이 개울가에 물을 먹으러 갈 때 이제 그래가지고 라반이 어떻게 했냐면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를 다 골라가지고 3일길을 다시 섞이지 못하게 이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하고 교미를 하게 되면 그게 태어날 수 있으니까 아예 3일길을 띄워놓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짐승들이 개울가에 물을 먹으러 올 때 그때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를 베니까 이제 야곱은 어떻게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것을 갖다가 껍질을 벗겨 얼룩얼룩하게 벗겨가지고 기도하고 그 짐승들이 물을 먹을 때 그 앞에 놔두면 거기서 교미를 해가지고 태어난 놈은 전부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한 것이 왔을 때는 그 실한 그 이 짐승 앞에는 그걸 놔두니까 전부 실한 것은 검은 것, 점있는 것, 아롱류 것이 태어나고 비실비실한 것은 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약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태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소유가 엄청 늘어나게 되죠. 거기 이제 한번 30장 37절부터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린 것을 낳은지라. 네, 또 있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베일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를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여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별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그렇게 써놨잖아요. 바라봄의 법칙.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지 못한 것을 이미 본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봄의 법칙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자,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한 명의 자녀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불러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별을 세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별 다섯 이렇게 쭉 세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별을 못 세. 또 다시 별 하나, 별 둘, 별 셋, 또 못 세.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 시청과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듣거나 기억한 거하고 시청각적으로 한 것하고는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그게 기억되고 각인이 되는 데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그 교육을 할 때 그러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다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보았던 그 영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었어요. 아, 나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네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거다. 그 마음속에 그게 있었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될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제 그 요단 온들을 택하여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종과 행으로 그리고 네가 왔다 갔다 해라.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보라고 먼저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을 때였더니 아, 그걸 믿었어요.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라는 걸 믿고 그거를 이루어지리라 믿고 그것을 머릿속에 항상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100세나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그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라 이루어 주실 거란 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또 그 땅이 지금 가나안 부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 믿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주리라고 했어요.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경우도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했으면 꿈에 보여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야곱이 그가 번성하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 어때요? 도저히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흰 것에서 검은 것이 나오고 점 있는 것이 나오고 아롱진 것이 나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께서의 환상을 계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믿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행동으로 가서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가지를 벗겨가지고 그렇게 행동으로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정말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실행했더니 그대로 여러분한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또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 예전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이 호주에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갔었어요. 이제 근데 호주에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가니까 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야 우리는 호주는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에 딱 사로잡혀 있었대. 안 된다는 부정적인.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긍정적인 말씀을 전하시고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길 원하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종이에다가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우리 교회는 1년 2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게 될 거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속 입술로 신하면서 고백하면서 전도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은규 목사님이 이제 몇 년 있다가 다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왔던 목사님이 또 왔죠. 물어봤어요. 당신들 그때 내가 벽에다가 그걸 써놓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성장할 거다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전도를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어디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었어요. 어디 시골에 부흥회를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그때 이제 그 교회에 좀 이제 나이 같은 이제 그때 말로 이제 노처녀가 있어요. 근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자매님, 어떤 사람을 신랑감으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키가 크고 뭐가 어쩌고 막 이렇게 하더래요. 그 종이에 다 쓰라고 했대. 그리고 그것을 붙여놓고 매일 바라보면서 그게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지나서 부흥회를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한 남자를 진짜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뭐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가르쳐준 바라봄의 법칙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내가 바라보고 믿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봄의 법칙으로 매일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업이 올해 얼마나 내년에 얼만큼 성장하길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을 믿고 바라봄의 법칙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계속 그것을 입술로 신하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 이 종이 어떤 경우에만 이제 여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죠. 그럴 때 그 주어진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 쓰신다고 했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자녀들의 미래도, 그리고 우리의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먼저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어떻게, 머릿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이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물을 짓겠다고 바라보고 계속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것을 믿고 계속 바라보고 그렇게 그 짐승이 와서 물 구유에서 물을 먹을 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야곱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안이나 또 교회 성장이나 결혼이나 나 자신이나 자녀들의 미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런 바라봄의 법칙으로 여러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영상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실행할 때 반드시 그것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 바단 아람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이제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도저히 이제 뭐 어떻게 소유가 늘어나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니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막 소유가 이제 번창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외삼촌의 표정이 달라요. 이 점점 라반의 소유는 줄어가고 자기 소유는 많아지니까 이거 이제 외삼촌이 대하는 태도가 틀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인데 3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해야 됩니다. 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마라 그러면 가지 말아요.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제가 이제 98년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돼?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한테 간섭을 하시더라.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만나러 가야 될지 말아야 돼. 서울에 마음대로 막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가. 어디 광주 가는 것도 마음대로, 어디 집회 가는 것, 모든 것을.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보통 아주 중요한 것, 큰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사소한 것은 어떻게 돼요? 전부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내 자유의지로. 근데 그때 주님이 보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해야 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했어요. 그러다 어떤 것은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한 거 있죠. 그런 것은 안 물어보고 그냥 결정을 하고 딱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한테 어떤 그 고통을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지혜나 이런 걸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런 걸 하려고 이제
성령 임하기 전에도 이제 했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너무 막 갈등이 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날까 너무 거기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딱 기도만 하면 그 말씀이 떠올라요.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딱 이 말씀이 꼭 생각나요. 아이, 여기서 나오려고 딱 기도, 주님 나갈까 어떻게 하면 꼭 그 말씀이 떠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서도 하시고 여러 방법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몇 년 동안을 끙끙 앓으면서 있었죠. 근데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안 하면 하지 말라고 안 하려고 하니까 어디 또 이제 제가 안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안 나가려고는 또 못 베기게 이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자기 지금 생각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생겼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냐? 이게 이제 너무 소유가 많고 이렇게 한데 외삼촌한테 말했다가는 외삼촌이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밤중에 모든 처자식하고 소유를 이끌고 야반도주를 해요. 그래가지고 모르게 도망쳐 오는 거예요. 예, 거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족 가축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이제 사흘 만에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돼요. 도망을 쳐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라반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 31장 22절부터 네 같이 읽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네 여러분들 아 이제 또 야곱이 이제 한 사람은 도망가고 한 사람은 또 추격하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라반이 어떻게 돼? 이놈 이제 잡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둔다.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야곱을 해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라반이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네,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안 믿는 그 뭐 블레셋 왕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시기도 하신 분인데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 31장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택한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루스 베데리안을 거쳐 세겜을 거쳐 쭉 바단 아람 갔다가 다시 도망쳐서 이제 나오죠. 길라 라못이 있는데 길라산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돌아오는 그런 지금 가운데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땅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여기 이제 여기 미스바라고 여기가 길르앗인데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여기 야복강이 이제 이렇게 있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해? 형하고 이제 화해를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까우면 고향에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좋아야 되는데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고향에 가까울수록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 형이 옛날에 날 죽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형이 있는 에돔 땅으로 사람을 보내요. 이리 사람을 보내. 그래가지고 형한테 이제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이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이제 이리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이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어떻게 돼? 오늘 이제 거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야곱의 고민이 뭐예요? 형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경에 보면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했잖아요.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데 화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 창세기 32장 3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했더니 여기 이제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형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지금 이제 사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라반이 동생을 만나러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와요. 그게 이제 굉장히 막 답답해가 어쩔 줄 몰랐죠. 자, 13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애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여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여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애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계속해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가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애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네, 지금 이제 형과 화해가 안 됐는데 그 화해를 하기 위해서 때 사신을 보냈죠. 그리고 불안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애물을 한 때, 두 때, 세 때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애물을 이제 짐승을 보내죠. 그러면서 그 애물을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화해를 하려고. 근데 그러고도 안 되니까 야곱이 이제 여러분 또 어떻게 하냐. 처자식들을 보내는 겁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런데 처자식들을 보낼 때 여러분이 성경 한번 창세기 자세히 32장 읽어보면 어떻게 보내냐면요. 먼저 그 여종들과 그 아들들을 먼저 보내요. 이렇게 여종들이 둘이잖아요. 그런데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레아에 그걸 보내고 라헬에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그거 보낼 때도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어때요? 이렇게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보내놓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뭘 하냐? 그러니까 처음에 애물을 보내서 물질로 마음을 풀어보려겠죠. 처음에 화해를 시도는 안 된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혈육의 정으로 인간의 어떤 이런 것으로 그걸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20년 동안 응어리진 게 이게 풀릴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 야곱이 이제 홀로 어디 야복강 나루토에 선 거예요. 자, 그게 다시 그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이제 야복강 이렇게 있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다 일이 이제 이 강을 건너서 다 보냈어요. 저 그리고 자신은 여기 이제 마나임 근처 여기 야복강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홀로 이제 있는 거 홀로 야곱이. 예, 우리가 여러분 어때? 인간이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내 어떤 삶에 이걸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 순간이 우리에게 인간적으로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죠. 어디 가서 이런 말을 성도님들은 또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목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자기 혼자서 다 그거를 속으로 삭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그래서 여기 야곱이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생사를 건 기도를 지금 이제 하죠. 자, 거기 3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26. 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제가 이게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이걸 안 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막 하죠.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는데도 놓아주지 않고 막 밤새워 이제 철야. 성경에 여러분 어때? 철야 기도라는 게 여기 처음 나오는 거야. 그렇죠? 철야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곱이 언제 철야를 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잖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워 씨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언제까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예, 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보면 어떻게 돼? 야곱이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뭐를 하나님의 사자가 뭐를 쳐버렸어요? 환도병. 예, 그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에 이제 환도병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예, 환도뼈가 이제 위골되어서 깨졌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을까? 이제 이 사타구니 밑에 그걸 환도뼈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왜 환도뼈를 야곱이 어떻게 돼? 이게 환도뼈가 위골되지 않았으면 또 형 이게 나타나면은 또 도망갈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 자기만 살겠다고. 근데 환도뼈를 깨뜨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 이게 어떤 것으로도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물질을 보내가지고 인정해 혈육해정해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도망갈 국리 기도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환도뼈를 깨버리니까 이제는 도망갈 방법이면 그러니까 오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자를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막 한 거예요. 얼마나 이제 붙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환도뼈를 맞고 거기서 야곱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로 변하는. 자, 32장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은 뭐냐면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깨와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이루고 살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환도뼈를 깨지고 나서 거기서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뭘로? 이스라엘로 변화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을 만났더니 환도뼈를 깨지고 변화되고 나니까 형을 만나니까 형과 뭐가 이루어져요? 화해가 이루어져. 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거나 쓰시거나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깨뜨리셔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그게 너무 많거든. 그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쓰시고 안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야곱을 택함 받은 야곱, 야곱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라반을 만나서 여기서 이 라반의 집에서 좀 깨뜨리려고 했죠. 속임도 당하고 막 자기 힘으로 능력을 안 돼. 근데 야곱이 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막다른 골목, 예, 이 피할 길이 없는 야보강 나루토에서 라반에게 약속했잖아요. 뒤로 이제 다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 넘어서 가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퇴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니 이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처음에 붙든 게 아니라 인간적인 막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아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이제 다 그걸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막 밤새워 씨름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어떻게 돼? 야곱이 먼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돼. 근데 야곱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환도뼈를 탁 깨뜨려버린 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아, 나는 내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없구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손발 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무리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던 형과의 그 화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그게 이제 보여요.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가 뭐냐, 그분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삶의 문제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은 변화가 안 되고 문제만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뭐냐?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려고, 영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내가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걸 한번 봐봐야 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시려고 할 때 뭐를 먼저 한다고요? 우리를 깨뜨려. 우리가 여러분 어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깨어져야 돼.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지 못해요. 그리고 깨지지 못한 사람에게 막 굉장한 능력이나 이런 거 막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교만하게 됩니다. 빨리 이렇게 하면. 근데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가지고 해가지고 깨져가지고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하냐? 사도 바울도 처음에 그랬죠. 깨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내가 베냐민 지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었고 얼마나 내가 막 하면서 자랑했죠. 그런데
깨지고 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여러분 깨지고 나야 아 이런 어떤 막 무슨 뭘 일어나잖아요. 무슨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뭐라합니까? 아유 목사님 저한테 와서 예를 들어서 막 교회가 엄청 성장했는데 목사님 진짜 막 대단합니다 이런 누가 그랬다고 해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깨지지 못했으면 내가 한 것처럼 있잖아요. 제가 목에 힘들어가고 교만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일을 쓰고 노력해도 안 됐는데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됐어요. 그러면 깨진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깨어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유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막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여러분 어때요?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깨어져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나 뭐 할 수 있어 이러면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보세요. 여기서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안,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에요. 붙들고 막 놓아주지 않고 이제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 이렇게까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 안 했거든요. 근데 깨지고 나니까 깨지고 나면 사람은 어떻게 돼? 아 나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이걸 알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주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가 깨지면 깨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게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도요 성령 받았어도 어떤 사람 막 성령 받았다고 그게 영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어도 깨져야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어지지 못한 사람은요 성령 받으면 더 교만해요. 막 자기가 뭐 자기 능력을 하는 것처럼 그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닙니다. 깨져야 진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깨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깨진 사람에게서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안 깨진 사람은요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 사람 냄새가 나. 근데 깨진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그리고 성령의 그런 어떤 역사가 흘러넘치게 돼. 생명의 역사가 흘러요. 그리고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어떻게 철저히 깨졌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네, 모세가 뭐였습니까? 애굽에 그때 애굽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데 여기에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서울대에는 지금 아마 100년도 못 됐죠. 근데 지금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죠. 이런 데 있는 그 대학들은 보면요 뭐 지금 뭐 몇백 년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이 최고의 그런 어떤 세계에서 강대국이고 모든 학술과 이런 것들이 뛰어난 나라인데 거기 왕궁에 들어가서 궁전에서 모세가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육체적인 힘과 능력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는 모세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 쓰시지 않았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드로의 그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깨집니다. 40년 동안 깨지고 변화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러가지고 모세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 왜 안 쓰시냐? 여러분 깨지진 않아. 너무 자기가 잘났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절대 안 씁니다. 예. 모세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아니 굉장히 아마 뭐 이게 무술도 그런 걸 많이 배우는 것 같은가.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니까 어떻게 쳐서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땅 속에 묻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대들고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모세가 안 깨졌으면 모세한테 다 죽었을지 모르겠다. 예. 아니 성질 그대로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깨져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막 원망하면 엎지잖아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 옛날 같으면 여러분 어때요? 모세 성질이 어떤데 그거 엎드리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래도 모세가 깨졌어도 완전히 이게 깨졌다고 깨졌는데 그래도 혈기가 남았던가. 그래갖고 혈기 때문에 어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참다 참다 못 참아가지고 아,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 말은 우리가 안 해야 돼요. 더 이상 못 참겠다 할 때 또 참아야 돼요.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돼요? 지팡이 가지고 내 반석을 쳐버렸잖아요. 그 성질이 그 혈기가 그거 남아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예. 네. 그 여러분 어떻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져야 됩니다. 근데 깨지는 것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굉장히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깨뜨릴 때 어떻게 깨나? 어떤 사람은요 문제의 방망이로 깨뜨려. 문제의 방망이. 뭐 자녀의 문제, 가정의 어떤 문제, 뭐 삶의 문제 이런 문제의 방망이로 깨뜨려 나를.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질병의 방망이로,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어떤 때는 막 사람을 통해서 깨뜨려. 아,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사람을 통해. 어떤 때는 실패를 통해서 깨뜨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깨뜨리고. 제일 좋은 것은 언제, 어떻게 깨진 거냐. 야곱이 얍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깨졌죠. 여기 기도하다가 깨졌어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다 깨지면 좋아요. 말씀을 들을 때 깨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안 깨지고 기도하면서도 안 깨지면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이런 것들로 나를 여러분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깨져야 돼? 네, 여러분 다 사람마다 이제 틀리죠. 근데 어떤 사람이 혈기가 안 깨져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혈기를 깨뜨려. 어떤 사람은 교만을 깨뜨려. 어떤 사람은 욕심을 깨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나고 똑똑한 거 이런 게 깨져야 되고 자아가 깨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고집이 깨져야 되고 이런 게 깨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안 깨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이런 설교를 들었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막 뭐 이런 축복을 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먼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내가 지금도 교만하면 하나님 아직도 내가 교만한 것 같아. 주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혈기가 많으면 혈기를 이걸 뽑아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나에게서 깨뜨려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그런 어떤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는 하나님 막 나를 깨뜨려 주세요 이런 계속 깨뜨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잘 몰라 우리가 이게 얼마나 깨어지고 있는지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근데 한참 기도하고 나서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을 깨뜨리고 이런 부분을 변화시켰구나 이걸 이제 느끼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 일생에 있어서 이 얍복강 나루터에서의 사건은 가장 이제 극적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 얍복강 나루터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 모든 걸 할 때 그러잖아요. 그 장자권 그거 살 때도 그러고 또 아버지 소유한 축복을 가로챌 때도 그러고 모든 걸 어떻게 돼요? 자기의 머리, 자기 꾀 이런 인간적인 지혜 수단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되겠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지고 얍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을 깨뜨려가지고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이제 극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가 막 금방 영적인 사람이 되고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 어떤 큰 질병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문제를 통해서, 아니면 자녀 문제를 통해서, 아니면 뭐 어떤 사람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원. 그럼 이런 걸 경험하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교만할 수가 없죠. 잘난 체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뭘 돼도 어떻게 돼요? 아,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야. 아멘. 이제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새로운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은 정말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다 우리가 보면요, 이 야곱이 그 아브라함이나 이런 경우는 좀 우리보다 더 이제 우리가 보기에 더 이렇게 뭐한데, 야곱은 너무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거 야곱을 보면은 저게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은 또 그런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 가면서 막 그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주시는데 조금만 보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거 보면서 어때요? 야, 이 백성들이 너무 사람들이 이거 진짜 하나님 은혜도 모르구나. 그런데 어떻게 돼?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날마다 은혜 주신데 그거 모르고 조금 뭐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가, 또 축복해 주시는가, 이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십시다.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변화시켜서 쓰시고 축복해 주셨다면 우리들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